18년도에는 운이 좀 약하겠는데. 잠깐만, 시계를. 임신. 사모님, 19년도 돼야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여자 문제도 해결되고. 19년도 장가 가겠습니다. 네, 뭐, 사모님, 내한테 뭐 물어본 거 없잖아요. 내가 바로 집어냈잖아요. 근데 얘는요, 네. 그 장가를 안 갈라 그래요. 그, 지금, 올해가 좀 우울증이 들고, 한상 같은 게 보일 정도로 되거든요. 한상. 환상이 보여요. 한상. 우울증이 온단 말입니다. 우울증. 우울증. 근데 얘가요, 네. 엄마가 언니가 결혼이나 빨리 독자 아들 하나 붙이거든요. 네. 크게 이야기해줘, 사모님. 조금 크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들 하나뿐이에요. 아들 네. 하나인데 결혼을 여기 해야 되는데 우리 언니가 막 그냥 걱정이 많아요. 이 친구들이 소개도 안 해주면서 해주는 척 하면서 잘 뺏어가거든요. 내 성적이다. 이게 친구들 때문에 옛날에 한번 만성이 생겨가지고 좀안 좋은 뭐 추억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신 학수가 옛날에 어릴 때 경찰서 간일 없습니까? 옛날에 어릴 때 경찰서 간일 없습니까? 여자 때문에 여자하고 동거를 조금 했어요. 네. 그렇고 한 2, 3년 전에 언니가 아들 하나라서 그 여자 앞으로 여자가 그냥 그좀 이쁘장을 생기는데 이제 조카가 나이도 많고 그 여자는 나이가 우리 조카보다 좀 훨씬 적고 있는데 언니가 냉장고도 데크하고 데크하고 좋은 거다 해갖고 해주고 네.
앞에도 그 여자 앞으로 이리 해놨지만 완전 이 여자가 완전 꽃뱀 행사처럼 네. 어? 그냥 다 그냥 그 멀리 좀 떨어져 살았어요. 거기 직장 때문에. 네. 근데 이 여자가 완전 변심을 해가지고 네. 좀 이게 상처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19년도 이때 정제를 해가지고 나의 다른 여자가 들어옵니다. 19년도에 저들끼리 눈이 맞았고 그렇게 해야지 누구 소개시키주고는 아예 이만은 안 된가 봐요. 손에 소개받으면 안 돼요. 네, 지가 알아서 해야지. 소개는 안 되고 연애 결혼해야 돼. 연애 결혼. 가지고 아들도 하나 보이고 형부가 나이가 70살 다 됐는데 아들 하나 이 엄청 귀한 아들이거든요. 한 8년 만인가 9년 만에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이러니까 애 터져서 19년 18년 19년도 그 저 결혼합니다. 19년도 결혼하면 좋겠네요. 19년도 결혼합니다. 19년도에 결혼합니다. 이 언니는 맨날 절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뭐 아들 뭐 어디에 절에다 팔고 뭐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러는데 네. 아 모르겠어. 아들이 장가를 안 가니까 운이 돼야 장가 가지. 뭐 절에 가서 뭐 판다고 갈 그것도 뭐 나도 팔아줄 수 없네. 아들 명기라고 막 19년도 갑니다. 19년도 해묘미 들어오고 아이고 뭐 장가 간다니까 듣던 좀 반가운 소리예요. 45세 때부터는 돈 40한 5세 때 6세 때부터는 재물운이 한 20년간 들어왔네요. 재물운이 들어와요? 예예 예. 직장 생활하면서 재물 운이 들어옵니다. 돈을 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돈을 모아야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은데 이제 이때까지 뭐 여자 없었지만 48세 때부터는 뭐 그때도 여자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뭐. 하여튼 19년도에는 가게 돼 있습니다. 19년도 아까 네? 이 사주 이었을 때 내한테 뭐 질문 안 했잖아요. 네, 바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결혼한다고 네. 19년도. 아이고, 우리 언니가 이걸 보려고 좀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 주라고. 네. 결혼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들고 장가 안 돼 갈란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보기보다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이쁜 여자.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여자가 좀 이쁘장했는데 아예 그냥 안 이쁘면 아예 쳐다보지 않으려고 막 이래요. 경쟁자가 많으니까 이쁜 여자 좋아하지. 그게 무술년 18년 잘 넘어가고 19년도 되면은 여자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19년 20년도 이때 19년 아니면 20년도 결혼식 올립니다. 네, 그대로 시간이 아마 흘러갈 겁니다. 네. 우리 이제 선생님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이제 구정다 오니까. 저요? 네. 일 없습니다. 일 좀 많이 주소. 아니, 우리 집 고시원을 사는 애가. 네. 37살인가 되는데. 네. 그 뭐 보고 뭐 구사하고 일이. 신을 받아가지고 일이 한다는 애가 네. 일이 없어가지고 네. 방세도 못 내고 있어서 네. 아 제가 선생님 일이 많으면 나가 그런 일을 하니까 좀 선생님 심부름도 하고 다니고 좀 한 그래 보러 하려고 내가 물어본 거죠. 저는 그 TV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네. 아 그래서 내가
아, 나도 월세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몇 달째 땅값을 안 주고 있어서, 저번에 나가라고 그러니까, 저기, 이제, 19일날, 2월 19일날, 뭐, 부정되면 뭐, 일이 좀 들어오면은, 그거 해가지고 준다고, 19일까지 만약에 안 주면은 나가라. 지금 몇달 됐어요, 몇 달. 그래서, 아, 진짜 미치겠어요, 걔 때문에. 남학생 학생인가 그 생일 알아가지고 한번 내일이나 모레 전화 한번 주소. 그래요? 아, 그 37인데 처음에는 우리 집에 한 1년 넘게 살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딱딱 그걸 돈을 잘 줬어요. 아, 근데 지금 한대달 그걸 안 줘서 진짜 미치. 다른 애 같으면 당장 쫓아냈을 건데 말도 잘해요. TV에 뭐 무슨 도사로 막 넣어 그랬다니까요, 걔가. 도사로 근데 어찌 그래가지고 아, 근데 어찌 일이, 뭐, 저번에 일본도 갔다 오고 막 그러셨지만 어찌 일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뭐, 부정 때 일이 좀 생기면 그래도, 그러면 한꺼번에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 아이고, 그래서 언제 할 거냐. 그 사람 아이고, 요번에 영원히 동업 지금. 하겠는데, 그 사람 요번에 같은 사람하고 동업 하겠는데, 누구하고? 그 남자, 무당, 그 남자하고 법사. 저하고 동업해요? 아니, 그 법사가, 무당분이 같은 무당하고 같이 이래 합세를 한다고, 동업을 한다고.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올해 18년도에는. 그때 이제 구정 때나 일이 좀 들어오고 몇달 놀았어요. 그래서 애도 그 여자처럼 입장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 그 주방 같은 데 와서 엄청 성격이 깔끔하더라고요. 주방 같은 거 정리하고 막 깨끗하게 하고 이런 거는 참 잘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미안하니까 그 주방 정리 같은 이런 거좀 해주고 그래요. 자기는 돈못 쓰니까 무슨 거기라도 해준다 하고 있었어. 내가 참뭘 하지도 못하고 쫓아낼 수도 없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 생각인데 2월달 구정 쉬고 돈 주겠습니다. 집시야. 아, 그래요? 그 말만 딱 해도 압니까? 아니, 5형으로 풀면 되거든요. 생일 몰라도 띠 하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하고 이래가지고, 물어본 시간하고 그래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아마 자기하고 같은 사람하고 같이 일을 떼가지고 동업해가지고 그뭐구뭐 구실했습니까? 뭐 이랬습니까? 그런 게 있다입니까? 같던데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괜찮겠는데 보니까. 그래요? 생일 안 그거 뭐 물어보시 다음에. 저쪽 밤에 있는데 걔가 뭐 전화가 안 돼요. 전화도 안 되고 이제 돈 없으니까 지금 뭐그 끊기는 거 어쩌는가. 지금도 집에 가면은 여기 한 5분 거리에 그 가면은 잠자진 않을 건데 늦게 자더라고요. 늦게도 아침에 아이고 그래서 아파서 저 아이고 친구가 너무 도와주겠죠? 저 친구가 도와주겠죠? 친구도 없고 저기 뭐야 내가 이랬어요. 여기 또돈안준 애가 있어서 그 걔를 갖다가 지금 자 그러면 대신 방값 대신 청소해달라 그랬거든요. 이 청소는 또 이게 40 몇살짜리가 하나 있는데, 걔는 한 3월달 되면 먼저 나갔대요. 그래서 내가. 잉글이가 나가고 나면, 상남씨가, 이름이 상남이에요. 상남씨가 좀 청소해달라. 그러고, 뭐, 굿이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일하러 가고, 이래놨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일단 그동안에 못준 돈은 다 해결하고 하여튼 그 뒤부터는 저기 해달라 했는데 뭐 그래서 저도 월세가 많아가지고 여기 월세가 한 달에 7을 70이에요. 한 예. 천만 원 있어야 유지가 돼요. 천만 원도 천만 원더 있어야 돼요. 1200 정도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네. 아 요즘에는 좀 힘들어요. 막 지금 학생들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학생들도 많이 안 오고 그래서 아 고민 고민 하다가 저녁에 잠도 그냥 고민이 없어야 잠이 잘 오던데 방도 많이 비고 오니까 막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팔아야 될 건데 막 걱정이 많아요. 사모님도 2월달, 3월달에 그것도 좋더라고요. 자세히 좀 좋겠네요. 네. 계좌번호나 하나 불러주세요.